안녕하십니까. 돈내는 부동산 머니TV입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대명동 계명대학교 캠퍼스 앞이고요. 우측으로는 대구 지하철 3호선이 지나는 남산역이 이제 위치하고 있습니다. 남산역까지는 이제 150m 거리로 도보 1분에서 2분이면 지상철을 이제 이용할 수 있는 초역세권입니다. 자, 오늘 건물은 대명동 계명대학교 캠퍼스뿐만 아니라 주변으로 대학교만 4곳이 위치해 있고 초중고등학교까지 학교만 11곳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곳입니다. 자, 임대 수요층으로는 대학생들과 직장인 수요까지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위치에 오늘 건물이 자리 잡고 있고요. 계명대학교 캠퍼스 안에는 학생뿐 아니라 벤처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 벤처기업에 종사하는 직장인 수요까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으로는 대구에서 가장 직장인 수가 많은 관월당과 중앙로역이 지하철 3곳으로 시내 직장인 수요까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건물은 제가 서 있는 이곳 대로변 남산로에서 두 집 건너 세 번째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들 밤늦은 귀갓길에도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장점도 있는 건물입니다. 자, 제가 서 있는 주변으로 둘러보시면 파리바게트부터 프랜차이즈 음식점들로 가득 차 있고 학교 앞이라 상권도 굉장히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요즘은 이 주변에 방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처럼 대학교만 네 곳이라 말씀드렸듯 3월이면 대학교 개강철이라 지금부터 지방 여러 곳에서 원룸을 구하러 오고 있는 상황이라 구하기가 굉장히 힘든 시점이고 위치가 좋아 앞으로도 공실이 생기지 않을 곳입니다. 자, 오늘 건물은 임대사업 1번지로 임대사업하기 가장 좋은 곳이고요. 이 위치는 공실이 없을 위치라고 자신있게 추천드릴 수 있는 물건입니다. 자, 바로 앞에 보이는 건물이 오늘 소개할 건물이고요. 대로변에서 이제 파리바게트 첫 번째 건물이 있고요. 두 번째 건물,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보시는 것처럼 이제 북도로 6m를 이제 접하고 있고요. 오늘 건물 가구 구성을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1층에는 주차장과 근린생활시설 한 가구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2층에는 이제 원룸 3가구와 3룸 1가구, 3층에는 원룸 2가구와 2룸 2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 4층에는 원룸 1가구와 주인세대 1가구로 총 11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건물 전면 대리석 시공이 되어 있고요. 건물 좌우측 후면은 드라이브트로 이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자, 주차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총 6대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주차장 바닥은 이제 에폭시로 이렇게 처리되어 있고 주차장 창고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텍스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자, 건물 실내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건물 들어서면 이제 4채널 CCTV 잘 돌아가고 있고요. 계단 밑쪽으로 보시면은 청소 도구함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2층에는 이제 앞서 가구수는 말씀드렸다시피 원룸 3가구 그리고 3룸 1가구 총 4가구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3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3층에는 이제 원룸 2가구 그리고 2룸 2가구 총 4가구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4층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4층에는 이제 우측에 주인세대 하나 그리고 왼쪽에 원룸 하나 2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인세대까지 이제 임대가 다 완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 실내 안에 꼭 보여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옥상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건물 정면에 보시면은 남산역 지상철 3호선이죠. 지상철 역사가 이제 바로 앞에 눈앞에 보여지고요. 자, 왼쪽으로 이제 앞서 초반부에 설명드렸던 빨간색 큰 건물이 대명동 계명대학교 캠퍼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뒤쪽으로 보시면은 우뚝 솟아 있는 건물이 이제 대구 교육대학교이고요. 우측으로 또 보시면은 영남대학교 병원 위치해 있습니다. 자, 주변으로 이제 학교만 11곳으로 이제 갖춰져 있는 곳이고 그리고 이제 바로 앞에 크레인이 지금 이제 보이실 거예요. 크레인 바로 앞쪽에는 대구 지하철 1호선과 3호선 이제 교차하는 역 명덕역이 이제 위치해 있고 좌측으로 보시면 또 크레인 한 대 올라가 있는데 저쪽이 바늘땅역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건물 매매 내역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건물은 상가 하나와 원룸 6개, 투룸 2개, 3룸 하나, 주인세대 총 11가구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 면적은 219제곱미터, 구단위로 66.1평, 건물 연면적 400제곱미터, 구단위로 121평, 사용승인 2015년 6월 26일 날 사용승인이 났고요. 난방은 도시가스로 되어 있습니다. 매매가격 13억 5천, 융자 4억 1천만원, 보증금 5억 1천만원에 인수가 4억 3천, 월 수입 338만원의 은행이자 130만원, 은행이자를 공제한
순수익이 208만원 나오는 매물입니다. 자, 오늘은 주변 학교만 11곳으로 임대 수요가 굉장히 이제 많은 그런 동네에 있는 다가구 주택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에는 보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